오늘은 오디를 조금 많이 땄습니다. 조금 붉은 것도 있고 한데, 아까 가니까 저기 상가치가 제가 다 따먹고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승주입니다. 오늘은 오늘 커피를 오래간만에 너무 맛있는 커피를 보내주셔가지고, 홀빈, 분쇄 안한 생원두, 이거 갈아가지고, 여기 오늘 오전에 좀할 일은 해놨으니까, 좀 맛있게 한번 원두커피도 한잔 한번 마시고, 지금 제가 오디 따왔거든요, 오디. 오디도 좀 먹고. 원두커피가 요렇게 생겼네요. 원두커피 크기는 그건데 로스팅은 연하게 했어요. 로스팅은 저는 커피를 혼자서 2인분 정도는 마시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요 커피는 제가 좀 아껴 먹을 거예요. 그 선빵에 스님들한테 그 공양 맛있게 드시라고 보내준 거를 제가 먹는 건데 너무 안 아끼고 함부로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되게 좋아요. 우리 도반스님 보내준 건데 엄청 가벼워요. 고마워요. 이런 옷 진짜 이렇게 좋은 옷은 이거 뭐옷 속옷 안사 입은 지뭐뭐뭐한 20년 된거 같은데 이거 좋은 거를 주면은 어떡해요? 감사해서. 알아? 빨리 이게 오너라. 배고파. 견과류하고 다섯 가지요. 그리고 블루베리도 익었더라고요, 블루베리. 블루베리하고 오디. 빗소리 들리시죠? 제 뒤에 배경에는 내가 계곡이에요. 큰 계곡은 아닌데요. 항상 물이 끊어지지 않는 계곡이에요. 뭐, 한 3, 4년 전에 다른 데는 가물어가지고 그큰 계곡에 물도 바짝 말랐는데도 저희 집 계곡은 여전히 물은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구제봉이 깊은 것 같아요, 산이. 그래서 그 물줄기가 깊고, 나무들이, 소나무나 나무들이 많아가지고요. 항상 충분히 물기를 머금었다가 내뿜는 듯해요. 80도로 식혔어요, 물 끓여가지고. 봐. 형 봐라. 커피향. 이렇게 커피를 원두로 먹으면 괜찮은데, 그 프림이랑 설탕 들어갔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베리잖아요. 이건 그야말로 원두만 갈아 먹었을 때는 이것도 자연식품이거든요. 이거는 저거 좋아해요. 요즘은 강배전을 잘안 하더라고요. 그냥 약대로 로스팅 해가지고 요즘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 참깨 같은 것도 너무 많이 볶으면은 거기에서 어떤 독성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안입이 설신이 육군 가운데서 제가 가장 발달한 것이 코비자의 코하고 그다음에 혀설자 맛보는 건 밑자 만미자 그것이 조금 발달했어요. 있을 수 있죠. 도반스님은 키도 커요. 저보다 키도 크고 이물도 저보다 훨씬 좋아요. 풍녀로서 난 사람이죠. 부분은 안 빼요.
두 잔에서 두잔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잔 하시죠. 날씨도 더워지고 힘드실 텐데. 아, 이거 맛있다. 아, 맛있는데. 아, 이거 진짜. 아, 이거는 진짜 맛있는데요. 쓴맛도 안 받치고 별로 시지도 않고. 과테말라, 안티구아, 아라비카 100%, 홀빈. 야, 이거는 뭐. 과테말라에서 나온 건가 봐요. 맛있습니다. 뭐 커피를 강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뭐, 맛있는 커피를 보면은, 이게, 어디서 나온 건데 이 맛이 나오지? 좀 관심이 가죠. 아니, 저만 뭐 맨날 노동 속에서 파묻혀가지고는 않고요. 저도 이렇게 한 잔의 차를 마시면서. 제 서세는 저세는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울어댈까? 오늘 밥을 좀 작게 먹었나? 뭐 이런 생각? 예, 커피, 원두커피에는 또 견과류가 하나씩 묵어주면, 이게 크림베리라 그러더라고. 빨간 거를 가르쳐 주시더라고. 구독자분이. 선생님, 이거 크림베리 같아요, 그래. 내가 알고 있는 건 사자인지랑, 아몬드랑 호두. 그, 피카츄인가? 이거 뭐, 이름 알고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갖고. 이것도 이 큰 거 있잖아, 이 큰 거. 견과류 중에서 이 큰 견과류, 이거.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골고루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골고루. 커피랑. 왜? 커피랑. 아, 너무 어디 좋은데? 자랑 좀 할게요. 저도. 저 이렇게, 이런 거 하나 생기면 되게 좋아해요. 애처럼. 이래가지고 김 있잖아요. 이거 들기름에다가 두겸 소금 조금만 넣어서 살짝 구운 거거든요. 이거 꼭 쓰고 맛있다. 제가 살짝 구워왔어요. 아, 맛있어. 이 커피는 정말 잘 익은 베리를 따가지고 만드는 것 같이 정말 향과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딱 그대로 이 잔 속에 담겨져서 나왔어요. 어제 저녁에도 오디를 따가지고 한 그릇 먹고 나니까 밥 생각이 없어서 이제 저녁에 오디 먹고 오늘 아침에 커피하고 오디 먹는데 세상에 제가 요즘 좀 뭐가 좀 무리를 했는지 한 6kg가 빠졌더라고요. 얼굴은 그래도 그게 괜찮죠? 멀쩡하죠? 이거 여기 사실은 여기 주변에 제가 다 깎았거든요? 그 깎았어요. 진짜예요. 깎았는데 식이 올라오면 지금 진짜 무서워요. 올라오면. 아, 너무 맛있는데, 온기가. 아, 맛좋네. 너무 맛좋아, 맛좋아. 맛좋아, 맛좋아. 어릴 때부터 맨날 그 초발심을 자격만 배우고 나서
배송을 좋아했어요. 최근목과 위기장하고 풀뿌리와 나무가실로서 그 줄인 창자를 위로하고 홍낙초이 차세신이어다 소나무 그 떨어진 그 풀잎으로서 이 차세신 이 몸을 가릴지어다 야왁 청운 위반요하고 드락과 그런 구름으로서 도반을 삼고 고잠 유곡 도 잔년이어다 높은 산봉오리 깊은 골짜기에서 내 남은 생을 보낼지어다 보낼 것이라는 그런 개송이 있어요. 그 개송을 저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제 머릿속에는 항상 옛날부터 20대 뭐 30대 할 거 없어요. 뭐 맨날 공부하러 다녀도 막 절이 산속에서 절만 다녔는데 사실 우리 스님들 중에서도 도시권에서 사시는 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산에서 이렇게 사시는 분보다 요즘은 많이 개방되어 있고 열려있는 공간을 사시는 분도 많으시는데 저는 저의 운명을 알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따먹는 그런 과일과 풀 그리고 풀떼기들 그리고 주변에서 우는 뭐 방울새라든지 새들 그거를 도반하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라는 세상에서 다른 멀리 있는 도반들도 끌어다 줬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에 계시는 주영님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그 추억이 저랑 똑같더라고요. 기억이. 근데 그분은 서울에 가셔서 사시는데도 그 감성이 살아계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그냥 뭐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보고서 필요한 걸 보내주시니까 말문이 막히죠. 그러면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승주한테 피드백 좀 해주시면 아, 스님 이렇게 좀 했으면 어때? 이렇게 하고 막 이러시면 내가 아이고 내 어르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될 건데 다 점잖으신 분들이라 응? 좀 마음에 안 들면 아이고 왜 저래 이렇게 하고 말고 그러시니까 제가 그런 발전이 없잖아요. 오늘 아침에 블루베리 또 따러 가야 돼요. 여기 있는 뽕나무는 새들한테 아예 하나 다 줬어요. 이거 다 따먹으라고. 그 밑에 있는 거 뽕나무, 오리나무 그거만 제가 따먹어요. 블루베리인데 한가치가 먼저 따먹길래 나도 얼른 하나 따왔지. 안 뺏기려고. 새한테 안 뺏길 거예요. 싫어요. 이렇게 저는 아침 시간을 또 이렇게 또 이제 너무 길게 먹으면은 또 선선하게 일을 못하니까요. 요거는 또 중간에 일하다 간식으로 먹어야 되거든요. 조금 제가 잘 보관해 뒀다가요. 저희 아침 식사를 이렇게 잘 먹었습니다. 며칠 상간에 이 블루베리가 많이 열렸어요. 물도 안 주고 그냥 이렇게 천만 덮어놨는데 이걸 좀 너무 많이 익으면은 그 새들이 다 먹어서 안 돼요. 조금 따야 돼요. 살짝 익히면서 먹어도 맛있거든요. 다들 지껏 딴다고 난리다. 야 이거 내 거야. 벌써 쪼잤는데. 응? 이거 내 거야. 어데? 이 안으로 오늘 아침에 왜 안 따갔네? 새들이? 고마워. 오늘은 내가 블루베리를 좀 먹을 수 있겠네. 너놈 자식들. 에이? 너가 말이야. 어? 왜 안 따가운 거야 오늘은? 너가 그 양반은 애들이 아닌데 내가 알기로는 깰는 거니? 아니 뭐 부지런한 놈이 뭐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먹는다더만은 나 오늘
일찍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이 아들이 분명히 나한테 양보했을 거예요. 우리 새들이 요즘 착해졌어요. 이거야 되는 것들은 내가 놔둘게. 너희들도 먹어라. 같이 나눠 먹자. 우리 크니까 싸줘야 돼요. 싸줘야 돼. 없어요. 어디가 또 아직 많은 것 같은데. 어디도 좀 더 따고. 오늘은 어디를 좀 따서. 아, 어디는 다 따먹었나? 야들이 없네? 별로 많이 없는데. 어디가. 우리 새들이 아침에 요즘은 먹을 게 많아서요. 좀 언제 먹을 게 열매들이 많아가지고. 항상 해피한 날이죠, 저거야. 뭔 딸기가 이렇게 많아? 응? 아니, 너희는 왜 이렇게 그늘에서도 이렇게 많이 열렸어? 오마나. 아이고, 싫어. 얼굴만 봐도 싫어, 얼굴만 봐도. 얼마나 야생 딸기는요, 향이랑 새콤달콤. 요즘의 음식들이요, 과일들이 달기만 하단 말이에요. 근데 야생은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아주 어서 새콤한 맛이 있어 갖고요. 사람을 야생 딸기. 어이구, 야생 딸기. 야생 딸기는 까 야생 딸기지. 이런 야생을 먹고 자라면요, 자라는 게 아니고 자꾸 먹으면 사람이 프로그램이요, 건강해져요. 몸의 프로그램이. 저는 옛날에는 무조건 산딸기만 따먹고 자랐거든요. 어렸을 때 찔레랑 산딸기랑 찔레순이 있어요. 찔레순 그리고 산딸기 그리고 머루, 산머루가 있어요. 깨금. 우리 집에서도 여기 깨금 있더라고. 저 깨금 한번 따서 이제 먹어봐야죠. 뭐든지 있잖아요. 생과로 먹는 게 최고예요, 생과. 생과로 먹는 게 최고랍니다. 죄송해. 뭐, 제때 따먹질 못했으니까. 그것도 뭐 여유가 있어야 산딸기도 따먹죠. 꽃향이, 그 아카시아 향이 막 날라오는데요. 여기는 아카시아 나무도 많이 없는데 왜 이렇게 확 올라오네, 향이. 아이고, 저기 벌들 바쁘게 생겼어요. 꽃 따러 다닌다고. 저는 딸기 따러 다닌다고 바쁘고. 지금 날씨는 더워지고 있는데, 아이고, 직장에서 다니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드시겠어요. 어디랑 이래 따가지고 손 딴다고 손이 새빨개졌어요. 이제 그만, 오늘하고 오늘 먹을 양은 다 한 것 같아요. 다 땄어요. 아, 저는 지금 딸기를 땄는데, 딸기하고 어디 땄는데, 우체국 아저씨가 온다네요. 아, 뜨거. 우와. 내가 엉겅기 꽃을 좋아해가지고, 엉겅기가 있어서 좀 하나 따왔더만, 딸기에다가 이렇게 애들 먹이냐? 제가 풀베다가 들 보낸 게 있다면서 다시 보내주셨어요, 지은님이. 짜파게티 먹으라고요. 짜파게티 해 먹으라고요. 해 먹을게요, 짜파게티. 짜파게티도 있네. 또 뭐가 있을까? 이게.
이불을 보냈네? 작업할 때 쓰라고? 작업등? 저번에 뱀에, 밤에 뱀에 물렸다 했더니 이것도 보내주셨네? 잘 쓰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또 조명 그걸로도 쓰게 될 것 같고. 이것도 뭐지? 아, 이거 화장비누. 이렇게 좋은 걸 보내주시면. 이건 또 뭐, 이건 뭐래요? 아, 고춧가루. 어, 강원도 고춧가루네. 이거는 또 뭐지? 어? 이거 기름인가 봐요. 들기름이라고 그러셨는데 왜 맑고 하나는 진하지? 맡아보면 들기름. 이거는 이게 뭔지 모르겠네. 아, 들기름인데. 아, 두 개 다 들기름인데. 아, 한 병을 이렇게 나눠서 보내주셨구나. 편리하게 병에 참혼하면은 좀 그거 하니까. 이거는 월매라 그래갖고 요즘 이렇게 막걸리를 캔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보내나 봐요. 하나, 뭐 일도 하고, 목도 마른데, 막 한 캔 하겠습니다. 이게 너가 맥주니 왜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니. 이게 요즘은 요렇게 나오나봐, 맥주처럼. 아이고, 낯설에 뭐 집에 아버지도 안 보인다는데 전 그건 아니고요. 아, 더워. 땀나. 오전에 길에 풀 베는 게 좀 많아요. 길 베고 그 다음에 안주는 뭐, 안주가 뭐 있나? 안주는 내가 말이야, 이거 싸왔다 이거. 되지? 아주 다. 현목스님이라는 도인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하도 막 말로 막 그냥 곡차를 드셨는데, 스님 술 사왔습니다 이러면, 아이고 나는 술 안 먹는다, 나는 술 안 먹는다 그래 놓고는 이제, 스님 곡차 가지고 왔습니다, 차 한잔 하십시오 이러면, 아이고 그래 곡차 가지고 왔느냐, 그래 가지고 오너라. 아, 근데 이 계율이라는 것도 아주 요긴하게 지범개차죠. 이 계율을 잘 알았다면 딱 잘 알아서 가지고 범하고 열고 막을 줄 알아야 된다 이랬거든요. 저는 이거를, 이 사람이 나한테 이걸 보내줬을 때는 이걸 뭐 나한테 약으로서 간식으로 먹으라고 준 거기 때문에 저는 간식으로 먹겠습니다. 좋다. 물 들었죠. 아, 이분한테 나는 뭘 좀, 또 야채를 좀 뜯어가지고 보내드려야겠네. 감사해요. 진짜 힘든 일 할 때 한 캔씩만 먹을게요. 행운이 7고 7개네. 아유. 그놈의 맨날 사르리 사르리랐다, 청산의 사르리랐다, 모르랑 다르랑 먹고 청산의 사르리랐다. 그러면 맨날 입버릇처럼 하니까 맨날 이놈의 산딸기 야생 딸기하고 딱 먹이면서 사는데, 응? 그냥 우리가 먹는 일반인들이 먹는 짜파게티도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 했으니 그걸 또 한번 끓여봐야 안 되겠습니까? 짜파게티. 짜파게티 갑니다.